야! 아휴, 아, 왜들 이러세요, 또? 너 정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얘, 너 그런 거 맞지? 내 아들 싫다고 나한테 눈 똑바로 두고 덤비더니 마음 바뀐 이유가 역시 우리 집 돈 때문이니? 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아프신 분 앞에서 왜 이러세요? 자네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수수미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고 생각하냐고! 아니 왜 얘한테 그래? 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아니, 왜 이렇게 큰 소리야? 어? 왜 이래? 어? 마음 괜찮아? 너 왜 난리야? 어? 마음 괜찮아? 열리지 마. 어? 아니 도대체 왜? 왜 이래? 왜 난리야? 아, 아버지. 미쳤어. 이 미친 짓거리 하고 있어. 아, 아버지. 나가! 내 말이 틀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나가 있으라고! 아, 좀 진정하세요, 아버지. 세상에 암 걸려 누워있는 환자한테 이 돌았어. 예지, 들어가. 참, 잘하는 꼴이다, 어? 아주 잘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뭐가? 당신이랑 민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요. 당신이 민서 더 괴롭히고 있는 거 몰라? 네? 그깟 수술비 좀 내주면 어때서? 당신은 민서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게 좋아요? 애쓰는 척하지 마. 암만 그래봤자 민서 당신 친아들 아니야. 누가 들어도 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돈 아까워서 하는 소리로 들려.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는 돈 안 주고 그쪽한테는 팍팍 주니까 열받아서 그러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뭔데? 무슨 얘긴데? 어? 너 말 안 해? 아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아니야, 그런 오해 받을 만해. 혼자 그런 생각하고도 남아.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됐고, 자네가 미안할 건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수술비 있어. 그 수술비 얼마나 된다고? 뭐야 이거 또, 이거 무슨 얘기야? 당신 또 돈 자랑했어? 조용히 좀 하라고. 근데 원래 집안이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시원이 너 얼른 신혼여행 가. 그리고 너 혹시라도 니네 시댁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가져와봐. 난 죽을 줄 알아. 아이고 이 망구야, 제발 좀 열 좀 내지 마라. 내가 제발 부탁이다 좀. 가라고, 둘 다가 보기 싫어. 가! 가! 빨리 가! 아이, 어머니. 진정하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실장님 예뻐요. 어. 어 그래 우정아. 어? 아니 벌써 병원에서 나왔어? 아주머니 좀 어떠셔? 어. 지은 씨 좀 잘 위로해 주지. 어 그래. 그래 이따 축상 가거나 잘 찾아올 수 있지? 그래 이따 보자. 응? 왜? 그 식구들 총출동? 네 병원에 가셨었는데 벌써 다 나오셨대네요. 아이고 참 복잡하다. 그쪽이나 이쪽이나. 아 그 우정 씨는 그 아가씨 오빠랑 결혼하는 거냐? 지훈 씨 자격증 따고 직장 자리 잡히면 큰 댁에 같이 인사 가기로 했대요. 야 이래저래 새 가족이 한 가족 되는구나. 그러네요. 야 그러면 너네들도 묻어서 어떻게 도매급으로 안 될까? 아, 뭐 저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저기 조 박사님 아버지요. 이 카리스마가 엄청나세요. 야 당연하지.
그만한 사업하는 분이신데 어련하시겠냐. 아니 근데 뭐라 그러셨어? 저를 가만히 안 두시겠대요. 산에다 묻으시거나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정말 그러실까요? 아 그럴 뿐이라고 들었다. 형 제가 또 이게 흙을 잘 파잖아 흙을. 어? 저 또 이 강물개잖아 강물개. 달래기가 돼 달래기가. 에이 그 오빠가 재혼이잖냐.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이유도 좀 그렇고. 게다가 그 아버지가 너랑 그 피아노 선생 갈라놓은 장본인이잖아. 당연히 사위감으로 대하기 껄끄럽지. 그 오빠 입장에서도 네가 처남되는 거 불편하고. 그야 100번 이해하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조 박사님 의견이나 생각은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아서 걸렸어요. 그 집안이 좀 아들 위주다. 야, 멋지네? 왜? 왜 또 신경에 변화가 생긴 건데? 저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셨어? 저희 엄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오빠 친엄마 그 빈자리 메우려고 정말 애쓰셨는데 아버진 아버지대로 여전히 사람 못 믿어서 평생 우리 엄마 못 믿고 오빠는 친엄마는 물론이고 예지 엄마까지 떠났으니 배주원 씨 못 믿어서 강 박사님 신경 쓰는 거 이해해요.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항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 여태 세 사람 때문에 나만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응? 제가 계속 강 박사님 만나면 안 그래도 힘든 가족들이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네 생각만 좀 하면 살면 안 되겠니? 그동안 해왔던 소심한 반항들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연애나 결혼을 가족들 지지 없이 어떻게 버텨가나요? 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곳에서 만나 이곳에서 함께 일하시며 장장 15년간 사랑을 키워오신 축산물 이용과 과장님이신 남한구 박사님과 축산물 이용과 실장님이신 현미경 박사님의 결혼식이 곧 거행될 예정이니 하긴 여러분들께서는 뭐 빈자리 찾으셔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세요. 거기 앉으시고. 자, 앉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왜 진작에 안 했냐 요런 점입니다. 아니 그랬으면 지금 애가 초등학생은 됐을 텐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대표 노총각 노처녀 신랑 남한구 신부 현미경 이 두 분이 동시에 입장하실 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입장!